근데 진짜 무슨 히치하이킹도 아니고 손을 흔들어야서요. 도로를 뛰어나가야만 버스를 탈 수 있다? 천안버스에서 살아남기 시작합니다. 천안하면 생각나는 것? 호두과자, 순대, 그리고 천안버스 불친절? 천안버스는 충남 서비스 꼴찌. 천안버스 도대체 얼마나 불친절하길래? 랜덤 정차? 좀 태워달라고 했다가 뭐 지나쳐서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었고. 고속 드리프트? 드리프트를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진짜 버스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 봉충을 강제로 친 적 있거든요. 심심하면 실시간 트위터로 올라오는 천안버스의 후기들. 민원 게시판에도 틈만 나면 불만글이 올라와 천안시에서는 과징금으로 처벌해온 기존과 달리 이번에 삼진아웃제라는 초강수를 도입. 삼진아웃제란 무정차, 승차 거부, 중도하차 등 동일한 위반 행위로 1년에 3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버스기사님의 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. 하지만 버스노조 입장은 다릅니다. 우리 승무원들은 노선이라든가 배차 시간이라든가 이 문제에 좀 어느 정도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승무원들한테만 무조건 친절을 베풀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삼진아웃을 시켜버리면 생계에 차단을 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해요. 팽팽한 양측의 의견 대립.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유독 천안시에서만 두드러진 걸까요? 수도권과 다르게 복격일제로 운영되는 운전자들의 근무시간은 새벽부터 밤 12시까지. 157개 노선 중 수익을 내는 노선은 단 14개. 적은 지원금과 운영적자로 시설은 낙후되었고 도시의 난개발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노선 운행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 빠른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. 장기적으로는 52시간 근로시간제도 이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수 종사자들의 어떤 근무 여건 개선이나 또 이를 이규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천안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버스기사 근로복지 개선 방안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. 오랫동안 천안의 꼬리표였던 천안버스 불친절 논란. 시민도 버스기사들도 만족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